어느 기찻길 열차에 치어 크게 닫혀 있고 목에는 쇠줄까지 메어져 있어. 그렇게 끔찍하게 이 아이는 버려졌습니다. 나는 되게 어린 아이로 보였는데. 내가 잘한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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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 간다 안 간다. 뒷다리를 건드리면 뒷다리를 엄청나게 싫어요. 아 그래요? 네. 무서워한달까? 입을 걸어. 그죠. 그 다리 건드리면 싫어해요. 그쪽 오. 맞아요. 그렇지. 남보 앉아. 앉아. 앉아서 자. 앉아서 자. 아빠랑 앉아서 자. 일로 와 빨리. 그죠. 에이구. 아무튼 왜 착하고. 호랑이는 먹었던 거 다시 확인하려고 복부 다시 찍었었고 그다음에 다리 오른쪽 거 되게 움찔움찔하는 부분이 있어서요. 근데 관절염도 없고 그냥 아기가 지금 조금 여기에 처음이고 예민해서 그런 거 같고 골반 쪽에도 큰 문제 없고요. 그건 다행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. 라테럴로 찍었을 때도 뭐 골반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 안 보이고 그리고 걱정하셨던 이 부분은 일족은 애기 적응하기 사실 나름이라서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데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오케이,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여기 실밥이 아직 남아있던데요. 애기 수술한 지는 혹시 얼마나 지났어요? 얼마 안 됐어요. 2주는 넘었을까요? 넘었죠. 그래도 공합사 풀기에 충분하긴 했어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이때 흉부 방사선 상에서는요 조금 이제 폐하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게 뭐예요? 이때는 여기가요 원래는 까맣게 조금 더 보여야 되는데 이때는 되게 약간 고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이때는 뭐 세팅 값이나 대형견들 숨쉬고 뭐 각도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가지고요. 이 오늘 사진상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심장 초음파로 봤을 때도 애기 뭐 심장에서 뭐 균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안 보이기는 했고요. 이게 혹시나 다른 것들 확인해 보려고 키트 전부 다 찍었고요. 그다음에 사상충 찍었는데 여기서 사상충이 나왔네. 사상충이 나왔고 지금 활액도 말로 했었을 때도 이렇게 사상충 나왔네. 아이고 크다. 이렇게 이거는 확대돼서 그렇고 이렇게 보이고요. 다른 데들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거 보이기도 했고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어제 피 나는 거는 피토는 어제 사상충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?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처음에 구토를 갑자기 하거나 많이 하게 되면은요 식도나 위쪽에 손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피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구토나 설사 이런 거는 없었고요. 어제 밤부터 해서 0일차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들어가고 심장사상충은 바로 들어가야지. 그리고 아이고. 이제 조금 엉덩이 후면 검사해 봤을 때요 여기 염증 세포들 많이 보이고 나선균이 좀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장염 처치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.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염증 세포랑 나선균들 다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하고 설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. 그리고 분도 많이 더러워서 봤는데 말라세치아 곰팡이죠.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귀청소나 영거 정도만 관리할 거고 먹는 양은 따로 먹진 않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기는 수액 처치도 들어가고 당분간은 그리고 주사 처치 필요한 부분 할 거고 그 다음에 먹는 약도 먹고 바르는 약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심장사상충이랑 장염 일단 심장사상충부터 가까이 해주세요. 에이구 가자. 에이구 입양 가자. 에이구 입양 가자.